얼마 전 일본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비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정구에서는 주민들이 지진 상황을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지진 안전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난 상황임을 알리는 경고음이 들리고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서울 법도 한 상황에서 아이들은 재빨리 식탁 밑으로 대피합니다. 식탁 밑으로 들어가서 다리 꽉 잡고 있어요. 25일 16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진안전 체험 교육을 위해 금정구청 지하에 위치한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규모별 지진 상황을 느껴보고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보며 지진 상황과 대피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올바른 대처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안방에 가서 거실에 있는 방석 같은 거를 일단 준비해놓고 지진 났을 때 베고 숨을 거예요. 금정구는 주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 같은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진 안전 체험장을 개소했습니다. 저희 지진 체험장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지진 발생 전후 대피 상황까지 스토리라인을 형성하여 영상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도 9위 상황까지 구현하는 체험 장치와 영상 콘텐츠들에게 프로젝트 등의 강의 시스템이 조정되어 있어 실제 상황과 흡사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개소 이후 총 34번에 걸친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 1,500여 명이 지진 상황을 몸소 느껴보고 대피 요령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금정구는 앞으로도 유치원생부터 일반인들까지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예, 저희 금정구는 UN ISDR 주간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난관리 대응능력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안전평가에서 우수, 생활안전체험관건립사업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이 체험교육을 통해서 지진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지진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서 체험을 통한 생생한 교육으로 주민 개개인의 재난 대응 능력이 강화되면서 더욱 탄탄한 지역사회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